이재성 씨가요. 연습생 시절에 워낙 이런 역할을 본인 스스로도 받아들이다 보니까 데뷔를 못할 뻔했다고. 제가? 네. 본인 얘기예요. 이재성 SM 자회사. SM 자회사. 이 정도시면 다음 넘어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제 토크가 몇 개가 있는데. 제가 2001년도에 지금의 회사를 들어갔었어요. 들어가서 바로 데뷔할 줄 알았는데 들어가니까 저처럼 들어온 친구들이 꽤나 많이 있더라고요. 몇십 명이 있었어요. 네. 그때 물론 이제 은혁이 같은 친구들을 보면서 약간 희망을 얻었죠. 물론 이제 신봉 씨 같은 경우는 사실 너무 긴장을 좀 약간 상대적으로 너무 긴장을 많이 했고요. 도대체 저 친구가 얼마나 노래를 잘하길래? 도대체 내가 리더 보컬이었는데? 파바로티 아니야? 사실 연습생 시간을 오랫동안 거치면서 좀 우여곡절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데뷔가 가까워졌다라는 얘기가 나와서 저희 회사에서 이제 차린 스타라이트라는 학원에 저랑 다른 한 두 친구를 보냈었어요. 여기서 연습생 신분을 숨긴 채 있으면 너희가 데뷔를 하면 자연스럽게 그 학원이 어찌 보면 홍보가 되는 거잖아요. 언더커버네, 언더커버. 근데 어느 날 한 두세 달이 지나니까 같이 갔던 두 친구가 안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연락이 오더라고요. 형, 사실 자기들은 뽑혀서 이제 데뷔를 준비해. 진짜? 예. 근데 저는 그냥 어쩔 수 없이 저 혼자 그 학원에서 1년 동안 수료를 한 거예요. 무관도네, 무관도야. 무관도야. 1년 동안 그 학원에서 한 번도 안 빠지고 수료를 했는데 회사에서 연락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천안에서 무작정 다시 찾아갔죠. 근데 갔는데 트레이닝 팀이랑 제가 있었던 누나들이 다 없고 새로운 분들로 바뀌셨다. 슬프네. 자, 그래요. 슈즈에서도 야, 이러고 넘어가는 거야? 아니, 그럼 엄청 길게 얘기해. 이러고 넘어가자. 지금 질문 얘기 엄청 길게 얘기했어. 질문 지금 거의. 집에 갔다 올랬다. 지금 10분을 들었어요, 10분.